아이들이 돌아온 오후. 엄마. 뭘 뭐라고 어떻게 했는데? 엄마, 우리 찾으러 온 거. 엄마는 우울한데 아이들은 제사정을 늘어놓기 바쁘다. 같이 안 와서 지금 그렇게 화가 난 거야? 야, 야 같이 안 한다고 그 저러잖아요. 누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저 말했는데 가자고 하니까 안 오고 그냥 가만히 있더만. 그냥 나 못 참고 있었는데. 엄마가 다했죠. 하지만 오늘 엄마는 아이들 억울함을 들어줄 여유가 없다. 기다리는 게 무한잖아? 그게 의무지 니네? 엄마. 학교 안 다니면 뭐 할 거니? 조그만 게 뭐? 학교 가기 싫어? 매일매일 학교 가야 돼? 나도 엄마 사표 내고 싶어. 엄마가 저기압이니 할머니가 두 배로 바빠진다. 물 좀 놔줘요. 뭐 물? 제 물만 라면 끓여 먹으려고. 라면 없는데. 라면 스프. 라면 스프 없어. 있나? 그냥 있는 대로 먹지 뭐 주는 대로 먹지 뭐 니네가 해먹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요. 너네 근데 왜 다 이러고 먹니? 몰라. 야, 아들 미안해. 아니 아버지 얘는 진짜 웃긴 애들이네. 너네 왜 그러고 먹어? 다 안 피워먹고 먹냐? 아이들을 위해 과일 한쪽 생선 한쪽 사지 못하는 속상함을 아이들에게 푸는 미영씨. 넷째 현빈이가 엄마의 기분 풀기에 나선다. 제법 능숙한 솜씨로 설거지에 나선 현빈. 힘든 엄마를 위해 제법 자주 도우미를 자청한다. 아이들 걱정으로 상했던 미영씨의 기분은 결국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는 바람에 풀리고 만다. 설거지 자리를 엄마에게 내주고도 먹다 남은 상을 깨끗이 닦아 정리하는 현빈이. 형편이 어려워 더 이상 아이들을 지켜낼 자신이 없을 때 입양을 생각하던 아이다. 넷째는 이제 병원에서 직접 이제 왜 키우지 못하면은 입양시켜준 입양하는 그런 기간에 맡긴다고 해서 그때 이제 선뜻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보니까 뭐 도저히 못 맡기겠더라고. 입양을 시켰다고 하면 많이 왜 이렇게 쳐. 지금은 안 보낸 게 참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해요. 엄마의 마음을 속 깊게 헤아리는 현빈이 학교에서 그린 엄마 그림을 내민다. 엄마야? 네, 엄마. 야, 근데 엄마 옷이 이쁘다. 잘 그렸는데. 이거 네가 그린 거야? 네. 아이들이 그린 엄마는 근심도 걱정도 없이 웃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 엄마는 웃는다. 이거 하트 그리려고 때문에 별 그렸어? 하트 그리기 너무 어려워. 엄마가 웃기를 바라는 일곱 아이들을 위해서도 엄마는 웃는다. 친근한 얼굴이 아니고 웃는 모습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맛있는 것도 하고 싶고 옷도 사드리고 싶고 또 가고 싶은데 데려다 주고 싶어. 밥도 해주고 계란도 해주고 라면도 해주고.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내색하기 어렵다. 그래서 힘겹지만 그래서 힘이 난다. 엄마를 믿는 7명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엄마는 힘을 낼 수밖에 없다.